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머, 오늘은 다남이 어디 갔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목요일 날 저희 수제 화분, 공방 화분을 영상에 담아드린다고 했었고요. 이분들이 사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화분을 갖고 싶어서 늘 화분집에 가면 들었다가 놓았다가 아우 우리 예쁜 다육이 사기도 초봄하면 그렇죠. 약간 아유 다육이도 빨간 포트 아우 조금 만 원짜리 아우 조금 더 해서 올라갔더니 이제 화분이 또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이 화분을 제가 늘 보면서 어머 갖고 싶었는데 이러던 차에 사정이 생겼더라고요. 이 공방에. 그래서 뭐 저는 이 공방을 뭐 제가 소개는 따로 하지는 않으려합니다.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이렇게. 공방 화분이 다 박혀 있고 그리고 여차여차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너무 딱해요. 너무 딱해요. 그 사정은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도와드린다는 의미하에 제가 이걸 다살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필요하신 분은 어우 진짜 참 이쁘네. 새댁 같아 우리 베란다가 신혼 분위기 나네 이런 느낌이는 기다렸다면 구매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이 다 나가고 남은 물량은 사실은 제가 구매하려 합니다. 그분을 꼭 도와드려야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을 전체 제가 다 소비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깊은 뜻이 있으신 분들은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혹은 내가 이런 기회에 이렇게 예쁜 신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신다면 조금 기를 거예요. 왜냐면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으나 종류가 무진장 많아요. 제가 3일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주에 많이 몸이 안 좋았던 게 몸살을 했던 이유는 얘가 범인이에요. 아우 신경 많이 썼더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영상 담았던 화분이 지금 제가 요렇게 재고가 왜 없다고 해요. 이렇게 재고가 있고 또저 지금 저화 건너 보이는 화분은 이번 주 1월에 영상 담을 예정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담았던 화분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막 댓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화 걸어보고 없다고 하셔요. 아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없을 수 있지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왜냐면 그 별이다용님 대표님들이 그 공방에 가마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딱 나왔을 때 이렇게 지금 다음 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은 목요일 날 사각 화분 영상에 담았던 흰색이 없어서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흰색을 지금 다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흰색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그 사정도 그분이 많이 편찮으시던데, 그래도 흰색은 늦어도 수목 사이에 주시기로 하셨어요. 아마 오늘 영상 나가는 게 목요일이니까, 아유, 어유, 어유, 조금 한숨만. 그리고 저희 분갈이 영상 나가더라도 눈꽃만큼 기다려 주실 거죠? 자, 그럼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가요? 일단은 제가 수제 화분, 이렇게, 사각이에요. 사이즈는, 자, 이렇게 천천히, 하나만 보시고, 왜냐면 여러 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유, 자, 요렇게 화분, 요런, 그리고 이 보석이 박혀 있어요. 반짝반짝 보이나요? 보석이 박혀 있고, 안 박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렇게. 참 야무지고 이뻐요. 사이즈는 약 10에서 10인데요. 얼른 보시면 같은 게단한 개도 없어요. 그림이 같거나, 크기가 같거나, 단한개 없어요. 지금 보신 게 1번이에요. 1번. 가격대가 제가 그 분이, 뭐, 저는 장사는 모르거든요. 뭐, 20, 30%의 정도의 금액이 할인된 금액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저렴하다라고만 그분이, 뭐, 숫자는 잘 모릅니다. 어우, 세상에, 이렇게 생겼어요.
보석이 지금 하나하나 보이진 않으나, 보석이요? 제가 잠깐만요. 어우, 제가 점 찍어 드려야죠. 자, 잠시만 보고 계시면, 제가 또 젓가락, 아유, 젓가락 가지러 갑니다. 자, 네, 보석이 어디에 있냐면, 요렇게, 여기가 이게 보석이에요. 없는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분이 생각보다, 왜냐면 이분이 사정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아주 정갈하진 않고 제가 이걸 다 씻어서 닦을 순 없어요. 예, 이게 1번인데 26,000원. 예, 여기가, 여기 라인이, 여기서 10에서 깊이까지가 10이에요. 여기서 이만큼이 10, 여기서 이만큼이 10.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26,000원인데요. 제 자도 있는데, 예. 시간이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중간에 두세 번 정도, 예, 보셨죠? 10. 그 다음에 여기, 보셨죠? 10.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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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예. 요 화분은, 예, 26,000원 1번이에요. 예, 그런데, 그림이 전부 달라서 나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예,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수제 화분 사각, 노랑, 그다 잊어버리세요. 1번, 예, 몇 개, 그렇게 하시면 되죠. 1번 몇 개. 이렇게 높이도 다 다르더라고요. 높이, 그리고 이렇게 많이도 차이도 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가급적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 키를 조금은 맞추겠지만, 예, 정확하게 사이즈가 왜 틀리냐고, 으, 다 틀려요. 예, 그걸 10개, 20개를 다잴 수가 없지요. 자, 아유, 우리 구독자님들 참 너무 감사드려요. 예, 제가 그래서 이런 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화분이 뭐 3, 4만 원대 했다고 하는데, 아우, 사실 저는 거기까지 믿고 싶지 않아요. 다만, 어머, 세상에, 세대, 어머, 우리 베란다가 어떻게 되겠다. 이것만 기억을 하지, 아우, 남이 얼마건, 뭐, 내가 사지 않은 금액이 얼마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제 화분 노랑 색깔 10 곱하기 10은 26,000원 1번 하시면 돼요. 1번. 예, 가격대요? 어우, 맞아요. 4개만 해도 10만 원이 넘네. 그죠? 그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사정이 생겨서 제가, 예, 아유, 도와주세요. 예, 제가 그렇게 표현할게요. 도와주세요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수량이 남으면 제가 그냥 다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사정이 그런 사정이 있다고 드렸죠? 네, 아유. 그다음에 2번 어디 갔대? 아유, 찾기도 힘들어. 자, 2번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자, 2번은 노랑 위에가 글라데이션. 맞죠? 위에가 약간 흰색이죠? 글라데이션. 가격은 같습니다. 아, 그런데 나는 그냥 깔끔한 노랑을 원한다. 그러면 1번 26,000원. 아, 나는, 어머, 이런 것도 다 틀리죠? 뭐, 약간 뭐, 붓이, 터치 자국, 아우, 맞아요. 이런 거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그림이 3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만약에 3개를 구매해서, 어머, 똑같은 게 없네. 아유, 수제 화분은 그런 맛과 멋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요? 잠시만요. 자, 수제 화분, 노랑 혹은 흰색의 글라데이션 9.5 곱하기 12는 26,000원 요 상품, 요 화분. 맞죠? 예, 아유, 꼼꼼히 천천히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예, 3번.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예. 제가 조금 천천히 가고 길게 가더라도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되시죠? 자, 어머 세상에 너무 멋지죠? 창을 심었는데, 어머 세상에 베란다에다 이 정도 심어놓으면 너무 이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모양이 전체 다 달라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요 화분들도 만약에 조금씩 차이가 다 있고, 또 요, 이렇게, 이렇게. 예. 특별히 뭐 나는, 예, 두 개, 세 개는 같은 걸 보내고 다른 거 섞여, 이렇게 따로따로도 멋지죠? 자, 다육이 수제화분 원형이고 13 곱하기 8은 24,000원, 3번. 원형이라는 건 이제 아시죠? 굽다리, 아유, 물구멍. 그리고 이 흙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흙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저희가 가격대 알아요. 저희 저렴한 뭐 베트남 혹은 뭐 중국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분이 직접 흙도 다 국내. 예. 그래서 그 밀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창 심는 게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은 6년에서 10년만 키우면 정말로, 예, 어릴 때잘 키워요. 달구고 구, 예. 이게 3번이에요. 자, 다육이 수제화분 원형, 13 곱하기 8은 24,000원, 요런 그림도 있고, 잠시만요, 요런 그림도 있어요. 이제 3번 같나요? 예. 자, 요런 그림,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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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갈까요? 제가 찾아야 돼요. 왜냐면, 어우, 수량이 제가 막, 예, 머리가, 예. 자, 이렇게 쭉 보시고, 다. 4번은 두 개가 세트예요, 요렇게. 살구색 하나, 그 다음에 하늘색 하나. 왜냐면, 한개한개 하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사이즈 보면, 자, 보시면, 살구색이 약간 키가 크고, 예, 하늘색이 약간 키가 작죠? 두개 세트 5만 원. 괜찮죠? 아까는 하나에 26,000원이니까, 두 개면은, 네, 맞아요. 예, 5만 원. 이렇게. 말하자면 공방 이름이 다 수기로 다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4번이에요. 수제 화분 원형 살구색 하나, 하늘색 하나인데 크기가 약간 다릅니다. 가격은 두개 하셨을 때 2만, 저 5만 원, 5만 원. 두 개, 세트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로, 아우, 살구색 하나만 주지 안 됩니다. 4번, 그래서 5만 원. 자, 그 다음에, 어머, 나는 세개 필요한데, 왜, 하나가 딱, 하나, 아깝네, 그러시면요, 요거 하셔요, 요거. 똑같은, 자, 요렇게 보면, 요거도 세 개로 묶었어요, 예. 세 개로 묶었는데, 살구색, 하늘색, 노랑색, 11 곱하기 11은 75,000원, 5번입니다. 예, 사정이 있어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우리, 집 앞에 농장에 약 3만 원, 4만 원 정도 판매했었다는데 실제로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그분이 설명하기를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정, 건강상의 이유로 공방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뭐반 가격까지는 난잘 몰라요. 예. 그래서, 어머, 세상에, 이 정도. 어머, 베란다가 아주 신혼부부 같네.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색상 자체가, 예, 참, 예. 5번까지 갔나요? 예, 제가 6번 찾을게요. 왜냐면, 어우, 어찌나,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5번은 3개가 세트. 3개, 요렇게, 요렇게. 3개가 세트고, 원형이고, 자. 그리고 보면 여기 사실은 이제 그 비즈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받았을 때는 파스텔 톤이죠. 아유 아까 그 생각이 안 났어요. 파스텔 톤이에요. 그래서 훨씬 영상보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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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색 여기가 살구색, 하늘색, 노랑색 11 곱하기 11은 75,000원. 자, 그다음에 나는 살구색, 하늘색이죠? 하늘색. 어우, 하늘색이 이쁘던데. 하늘색만 쫙, 네 개, 세 개, 다섯 개 샀으면 좋겠다. 어우, 저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 단한 개도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같아 보이나요? 안 같잖아요. 같아 보이나요? 안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파스텔 톤의 고급진. 그리고 요거 가격 일단 보고 갈게요. 6번. 하늘색. 그러죠? 사각. 9 곱하기 11은 26,000원. 예. 9 곱하기 11은 26,000원. 26,000원이 여기까지. 더 있긴 해요. 여기 이제 매대에 포화 상태라서, 아유, 저 어느 분 자꾸 없다 그러는데 왜 없어요? 저희 주말에 일요일 날 이렇게 이렇게 상품이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아우, 별이다 형님. 저 애기 데리고 엄청 고생하더라고. 애기가 어려서. 네. 자, 보셨죠?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수제 화분. 하늘색 사각이고 9 곱하기 11은 26,000원인데 생각보다 받으면 고급져요. 이렇게 비즈가 똥똥똥똥똥 다 박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은요. 이 분이 사정이 생겨서 오래 묵혀 있었던 거여서 마치 쓴거 같은 마치 예,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을 입어도 새거 같고 새 거를 봐도 10년 된 듯한 어유 광고 문구 카피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받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 파스텔은 정말로 이뻐 보여요. 예, 신혼 같고. 그러나 막상 딱 받으면 웬 때가 이렇게 많이 꼈대. 아유, 예, 사정이 생겨서 이런 사정까지 왔어요. 자, 9 곱하기, 요 6번이죠? 9 곱하기 11은 26,000원. 천천히, 너무 천천히 가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오늘은 하루 종일 다남다육 이 수제화분만 보게 생겼어요. 아유, 다녀오세요, 다른데. 나. 네, 7번 수제화분. 요거 아까 똑같아요. 글라데이션? 아유, 야, 영어도. 자, 요렇게, 어유, 전체는 이렇게는 안 보이네요. 자, 보면 아래쪽에가 파스텔톤의 하늘색이고 위쪽에가, 예, 흰색이에요. 흰색.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유, 이거 쓰던 건가라는 느낌일 만큼 조금 더티합니다. 에휴, 털털해요, 나처럼.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닦아드릴 수는 없어요. 자, 7번에 수제화분, 하늘색 플러스 흰색이죠? 9.5 곱하기 12. 예, 약간, 조금 전에, 이제 흰색 안 들어갔던 아이들보다 이렇게 보면 약간 높아요. 글라데이션, 아까도 그랬어요. 노란색 들어간 것도 글라데이션 약간 약간 높았어요. 자, 이렇게 보셨죠? 예, 하늘색, 흰색 되어 있고, 7번이고, 9.5 곱하기 12는 26,000원. 7번, 7번. 같은 그림이 없습니다. 같은 그림이 없고요. 혹여 제 개인적으로는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봉급 한달 타면. 아우, 봉급도 기름값 넣어야지, 다육이 사야지, 화분도 정리해줘야지. 아유, 봉급 갖고 모자라게 생겼어요. 자, 수제 화분, 하늘색 플러스 흰색은 9.5 곱하기 12, 26,000원. 자, 7번 봤죠? 자, 8번. 어머, 내가 8번 쏙 마음에 들어요. 8번. 아우, 8번은 이렇게.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 맞죠? 화이트. 아유, 영어로 화이트. 10 곱하기 11은 26,000원인데, 흰색도 그저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아유, 세상에 참. 나 이런 그 영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복잡해서 제가 3, 4일 동안, 예, 이 더운데 엄청 고생했어요. 예, 이 화분 때문에. 아유, 이 화분 때문에 아마 저기, 머리, 예. 자, 8번의 수제 화분. 화이트. 10 곱하기 11은, 이렇게 보시면, 흰색의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어쩌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열을 했을 때는 통일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나 등등등이 같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죠. 네,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의 말씀은 그 이상 훨씬 가격대가 있었다고 하시고, 다남다육이라서 저한테는 특별하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수제 화분, 화이트 10 곱하기 11은 26,000원. 자, 8번 봤죠? 그 다음에 9번은, 제가 복잡해서 그냥 3개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하셔요. 그러면 가격대, 하나, 둘, 3개. 묶었죠? 수제 화분, 화이트 세트. 9 곱하기 12, 예, 7만 원. 그런데 굽다리가, 자, 한 번만 비교해 드리면, 자, 지금 보신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동글동글하죠. 그런데 이 화분은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다가 아니고, 이 화분은 다음에 가시면 요런 화분의 아이들이 많아요. 화분들이. 자, 어디까지, 예, 자, 보세요. 자, 많죠? 많죠? 예,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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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예, 굽다리를 조금 신경 쓴다 그러면 일단은 기억하셔서 9번 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9번하고 굽다리가 같아요라는 표현을 해드릴게요. 맞아요. 영상으로 참 대단하세요. 그래도 제가 구매할 때와 혹은 제가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수제 화분 화이트 세트. 예, 하나, 둘, 세 개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구매할 때 75,000원. 맞죠? 9번. 예, 됐어요. 자, 그러면 9번까지 갔자. 그럼 10번 가야 되는데요. 글쎄, 10번이 어디가 있대요. 잠시만요. 아우, 여기 있네요. 자. 10번은, 자, 핑크예요. 살구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살구색. 아, 여기는, 자, 아래는, 예, 이렇게 글라데이션 되어 있어요.
흰색, 살구색과 흰색이 글라데이션, 9.5 곱하기 12. 그리고 이 화분은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거하고는 다르죠? 그건 제가 9번하고 같다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 26,000원. 뭐, 세트 하셔도, 두개 하셔도 좋고, 그거는 이제 잘, 저는 뭐,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이무대로 이만저만 할 수는 없죠. 네, 맞아요. 자, 수제 화분 살구색 흰색. 9.5 곱하기 12는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 예, 딱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자. 그렇다고 내가 이걸 다살수 없잖아요. 아우, 다 난다. 이거 뭔 죄야. 저 유튜브 찍는 죄인데, 아유, 봉급 다쓸수 없어요. 애껴 써야지. 자, 그렇죠. 자, 10번. 그 다음에 11번. 예, 비슷한 톤이에요. 비슷한 톤. 자, 이렇게 살구톤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잠시만요. 제가 여기 세 개, 어유, 자. 잠시만요. 자, 요렇게, 요렇게. 예, 요 화분은 9.5 곱하기 11. 살구색인데 11번 26,000원. 자, 26,000원. 요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인데, 아, 처음에는 달라 보여요. 그런데, 예, 쭉 그냥 놓고 보면, 어머, 진짜. 어쩌면 이렇게 파스텔 톤이, 아우, 신혼으로. 아우, 베란다 분위기 말하는 거예요. 아유, 뭐, 딴 생각에 우리 구독자님들 참말로. 아유, 11번. 수제 화분 살구색. 예. 9.5 곱하기 11은 26,000원인데. 자,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갔죠? 갔죠? 자, 그 다음에 12번 가요. 자, 11번까지 잠시 하고, 잠시 영상을 쉬어 갑니다. 네. 아우, 진짜 멋져요. 아우, 나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아유, 참. 깊이도 있어요. 자, 수제 화분 장미꽃 사각. 8.5 곱하기 13은 한 개에 39,000원. 한 개에 39,000원. 예. 그분이, 그, 저한테 말하기를, 이 화분이 가장, 예. 그래서, 실제로 가격대가 붙여 있기도 해요. 뭐, 5만, 예. 그건 저희도 모르죠. 뭐 그렇게 사본 적은 없어요. 제가 그냥 사정이 있다고 좀좀 이렇게 처분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어유, 얘가 여기다 붙였대. 이렇게 보아야지. 요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유, 잠시만요. 이게 정면이고 양쪽 측면이에요. 예, 그리고 후면에는 요렇게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자기 그 공방. 자, 이렇게 어유, 자, 이렇게. 이 사각은 저희가 그 공방에 가보면 사각 화분은 가격 만드는 공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형이 어려울까? 예, 전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 수제 화분 장미꽃 사각, 예, 8.5 곱하기 13은 39,000원. 한 개예요, 한개 가격. 한개 가격에 39,000원. 너무 멋져요. 혹시 남기를 바랍니다. 남으면 제가, 예, 39,000원. 자, 12번 봤죠? 그 다음에 13번. 아우, 제 스타일 나와요. 한 번만 하나, 둘, 셋 하셔야. 아, 12번 봤죠? 어머, 12번 얘기 한 번만 더 해주지. 장미꽃 사각 8.5 곱하기 13은 39,000원. 예, 이 화분이 12번. 자, 13번요? 일단은 11.5 곱하기 6.5. 여기가 11.5 곱하기 6.5. 그 다음에 7cm인데요. 바탕은 노란 색깔이에요. 가격이 하나에 29,000원이요. 예. 어우, 저이 화분도 만약에 제가 먼저, 예, 구독자님, 예, 구매하세요. 남으면 제가 살게요. 예, 왜냐면 제가 농장에도 가면, 아유, 우리 풍동 구독자님, 저희 통진 구독자님, 나도 어제 설산 샀어요. 아유, 설산 다 골라주고 내가 사고 싶은데, 예, 이런 거죠. 수제 화분, 직사각, 노랑. 바닥 색상을 말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바탁 색상이 노랑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코스모스인가요? 안쪽에 다그 보석 같은, 예, 보석 박힌 거 가격이 뭐전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이 화분도 보석이 번쩍번쩍해요. 저꽃 안에 수술 쪽에, 자, 이렇게,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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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그리고 뒤쪽에는
물구멍 있죠? 그리고 뒤에는 그림이 없죠? 아유, 쌋쌋이. 자, 요, 가격은 29,000, 한 개, 29,000원이에요. 한 개에. 예, 아유, 예, 맞아요. 예, 조금 남으면 제가, 왜냐면 딱한 사정이 있고, 제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필요하신 분은 가격이 조금 저렴한가요? 아, 저잘 몰라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수제화분 직사가 흰색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본 거하고 사실 이렇게 같아요, 같아요. 요렇게. 어우, 네개 한꺼번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두개두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요렇게. 어머, 세상에, 보석 이런데 다 이게 보석이에요. 빨간, 요렇게 안에 수술이 빨갛게 보이. 요렇게 하고 뒤쪽이고, 요, 저. 자, 요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공방 이름이 써 있어요. 공방에 사정이 있대요. 저는 너무 딱해서,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14번 수제화분 직사각 흰색. 가로, 세로, 깊이. 예, 다 되셨죠? 예, 29,000원. 자, 그리고 13번. 예, 14번. 수량은 다 많지 않아요. 종류가 많을 뿐이죠. 자, 요렇게 제가 심어 놓은 분위기 한번 보세요. 파랑새가 세상에. 예. 아유, 세상에 이쁘죠?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갑니다. 수제화분 정사각 7 곱하기 9.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굽다리가 이렇게. 아까 9번하고 같은 굽다리예요. 와, 네. 요런 거. 7 곱하기 9, 15번. 24,000원. 자, 그 다음에 16번. 아유, 원형이고요. 8 곱하기 9. 예, 지름이 조금 넓은가요? 눈곱만큼 넓은가요? 예, 이렇게 생겼고, 굽다리가 참 예술적이에요. 아유, 세상에. 너무 멋지죠? 24,000원. 수제화분 원형. 예, 자. 쓰는 건 제가 다 썼어요. 그분이요. 예, 안 되세요. 제가 다 썼어요. 수제화분 7 곱하기 9는 24,000원. 수제화분 8 곱하기 9, 24,000원. 그 다음에 17번이 저참 매력덩어리예요. 자, 17번. 어머, 그래서 제가 그냥 세게 묶었어요. 예, 맞아요. 아유, 참. 이렇게. 아유, 너무 멋져. 아까 9번하고 같이 구매하셔도 참 좋을 듯 싶어요. 9번하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멋져요. 오, 네네네네네네. 자, 잠깐만요. 제가 이, 예. 한 손, 손이 세 개. 아유, 뭔 소리 하고 있어. 네. 수제화분, 브라운, 예, 가운데 브라운. 아, 그린이네요. 요 아이가. 예, 요 아이가, 예, 하늘색, 예, 그린 색깔, 예, 왜 브라운, 예, 이렇게, 브라운에 노랑까지 보인, 노랑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요. 그쵸? 어머, 세상에, 보석이 번쩍번쩍해요. 어머, 세상에, 이런 화분이 있었구나. 나는 또, 어디 화보에서만 봤나 했어요. 3개 세트가 55,000원이에요. 진짜 멋져요. 예, 17번. 지금부터 다 약간 예술적인 감각에, 예, 제가, 아유, 진짜, 예, 만약에, 저, 아우, 그래도 많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 품어갔으면 좋겠어요, 화분.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수량을 다, 아우, 예, 아이, 본거 알바해갖고, 예, 아유, 필요하시면, 왜냐면 그 파스텔 톤이 참 멋있어요. 예, 멋지고 수제 화분인데, 가격은 제가 뭐, 예, 아유, 이거 어떻게. 저 어느 분이 제가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유, 저희 여기는 그러면 누가 돈 줘요? 제 킵장에. 예, 그래서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누르지 않으면 제가 돈을 못 받아요. 어디에서요? 그 유튜브라는 회사.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만이 유튜브 회사가 나한테 눈꼽만큼 돈을 주는 거고. 그리고 천 구독자 4천 시간이 안 되고 광고를 안 달면 그 돈도 안 줘요. 에휴, 아유. 그리고 선전 나오는 거한개두개 보셔야 그 유튜브 회사가 나를 돈을 줘요. 다남다욕을 뭐 많이요? 아유, 세상에, 제 아유, 세상에, 제가,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정도의 구독자면 대단한 돈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한달 급여가 안 돼요. 예, 왜냐면, 그렇게 돈이 어디서 주겠어요? 제 기름값 벌어갖고 제가 알바해갖고 돈 쓰는 겁니다. 매장에 오셔서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한 번만 해보세요. 예, 유튜브가 돈을 얻을 만큼 주는지. 돈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매장에서 돈 받으면 여기 매장은 제 킵장인데 제가 돈 주나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땀 흘리고 고생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수익은 눈곱만큼, 구글,
혹은 유튜브라는 회사가 줍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선전 뻥뻥 봐주세요. 자, 수제화분. 그리고 하다 보니 진짜 재배농가 어렵고 또 도매상가 어렵고 해서 도와드리는 거고, 저도 그로 인해서 조회수가 생기고 시간, 보신 시간이 생겨서 그 유튜브라는 회사에서 돈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예, 다른 얘기 자꾸 하시면 그분 제가 추적해갖고 신고할 거예요. 예, 진짜로 심한 얘기 할 거예요. 자꾸 매장에 와서 쓸데없이 그런 소리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는 지금 제 키핑장인데, 그럼 제 키핑장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비싼 밥 먹고, 잊지도 않은 얘기 자꾸 하고 다니시고. 자, 18번. 수제 화분. 2층 구조? 내가 뭐라고 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 잠시만. 이렇게 생겼어요. 2층 구조. 어머, 세상에 너무 멋지죠? 어머, 이런 아이디어. 어휴, 세상에 멋지죠? 예. 이렇게 물구멍. 어머, 물구멍도 다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보셔요. 뿅, 뿅, 뿅. 자, 이렇게, 이렇게. 예. 제가 CC 다 돌려갖고 그렇게 예, 이상한 얘기 하고 다니시면 그분 CC 해갖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우, 다남이 뭔 얘기하는데. 아니, 구독자님들이 왜 매장에 가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아우, 나 참 신기하게. 자, 수제화분 2층 구조. 7 곱하기 10은 29,000원. 유튜브의 구조는 인터넷 치시면 다 나와요. 제가 이렇게 굳이 땀 뻘뻘 흘러가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유튜브의 수익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뒤져보시고. 네, 자, 19번. 수제 화분 사각 화이트. 어머나, 이거 마음에 들어요. 아유, 제가 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 너무 덥고 어제도 밤에 늦게까지 저희가 여기 키핑장에요. 이렇게 그 마루를 다시 깔아요. 세상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대 다 드러내고 마루를 깔자. 방부모. 그래서 공사를 다시 해요. 예, 어느 분이 자꾸 오시는데 오시면 안 돼요. 공사판. 아유, 참, 뭐 이렇게 남의 일에 궁금하고 관심이 많아요. 제가 완벽하게 되면 다 공개할게요. 자, 수제 화분 사각 화이트 8 곱하기 10은 29,000원. 아유, 그리고 저희 그 늘 댓글에 1번, 2번, 3번, 5번 안에 오시는 향다용님, 감사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자, 8 곱하기 10은 29,000원. 어떻게 멋져요? 아우, 잠깐만 붙어 있어봐라. 어머, 진짜 멋져요. 화분이. 아우, 세상에 멋져요. 자, 제가, 요 화분까지 19번인가요? 예, 19번. 자, 어우, 멋져요, 멋져요. 자, 어우, 진짜 멋져요. 제가 오늘은 뭐 종이컵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수제화분은 정말 고급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어우, 예, 그냥, 이쁨으로 봐주고, 아유, 사정이 생겼다니까 도와주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사각 화이트 8 곱하기 10, 29,000원. 맞죠? 맞죠? 자, 예,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20번부터인데요. 잠시 쉬어갈게요. 물 한잔 먹고. 네, 20번요. 아우, 진짜 예뻐요. 수제 화분 분홍색, 주황색 원형이고요. 6.5 곱하기 9, 38,000. 이건 두 개가 세트네요. 이 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잠시만요. 혹시 세트로 좋아하시면 제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영상에. 잠시만요. 정지 화면이 있어요?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어휴, 제가 멀어서. 네, 잠깐만요. 아우, 뭐한대. 아유, 웃어야지. 네, 자, 잠깐만요. 아까 20번 보셨죠? 두 개 세트가 38,000원이에요. 분홍색, 주황색, 요렇게. 예, 그리고 굽다리까지. 그리고 아까 17번 봤었잖아요. 그 17번 가지러 갔어요. 그리고 땀도 닦고.
예, 무진장 덥고, 예, 기운이 빠질만 하지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힘이 저절로 납니다. 자, 수제 화분 브라운 그린 하늘, 세개 세트가 55,000원이고요. 요, 두개 세트, 같이, 어쩌면 같아요. 아우, 세상에, 분위기 딱 좋아요. 20번, 17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1번, 어머, 세상에, 분위기 있다. 약간 그, 뭐라고 그럴까,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죠? 21번, 수제 화분, 7.5 곱하기 8, 7 곱하기, 약간의 크기나 높이는 달라요. 똑같은 게한 개도 없어요. 똑같은 게한 개도 없어요. 자, 38,000원, 21번 갔죠? 21번 갔죠? 어우, 세상에, 22번 어디 갔대? 잠시만요. 제가 찾을게요. 자, 천천히 갑니다. 아, 22번 여기 있네요. 요 화분 진짜 멋있어요. 요거는 4개인데, 예, 주전자가 양쪽에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두 개가 세트죠. 그래서 22번인데, 얘는 59,000원. 예. 어우, 세상에, 이뻐요. 얘는 제가 이렇게 한 개씩 있는 걸다 전체 심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 나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는데 딱 5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어우, 정말로. 비싸구나, 수제 화분이. 그냥 이게 전체가 다 59,000원이에요. 어머, 나는 잘 몰랐구나. 그런 거구나. 어머, 나는 몰랐어요. 어머, 세상에. 예,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면 제가 하겠어요. 어머, 세상에. 큰 애기 하나 가격인데, 나머지 이렇게 다 가네요. 59,000원. 예, 22번. 59,000원. 예, 수제 화분 특 1호 세트. 아유, 무슨 정육 세트야. 수제 화분 특 1호 세트. 아유, 다남 진짜 웃겨. 아유, 내가 저기 웃지 않으려고 했더만. 진짜 웃긴다. 22번 특 1호 세트. 아유, 특 2호는 어딨대. 잠깐만요. 아유, 진짜. 자, 다남다육 진짜 웃겨요. 잠깐만요. 어머, 세상에. 여기. 여기 보셨죠? 수제 화분 특 2호 세트. 아유, 진짜 내가 써놓고도 웃긴다. 7.8, 8 곱하기 7.5, 9 곱하기 10은 45,000원인데요. 제가 이 화분도 깜짝 놀란 게, 여기에 이제, 혹시 받으시면 나 이런 거 손대지 않아요. 내가 붙인 것도 아니에요. 뭐 다 써있죠? 19,000원?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약 2만 원 잡으면 6만 원 정도 되나요? 아, 난잘 몰라요, 돈은. 예, 이게 제일 작아요. 보시면. 제일 작죠? 그래서 전 사실 금액이 얼만지 이분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대로 할 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어느 분이 그래요? 아예 그 얘기 그만해야죠. 예, 기분이 속이 배가 좀 아플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꾸 뭐라고 자꾸 하셔서 그래요. 예, 그리고 매장에 여쭤보지 말고요. 유튜브 대학에 여쭤보세요.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이런 등등등 그러면 수익 구조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자, 보셨죠? 수제 화분 특 2호 세트. 아유, 45,000원. 웃겨 죽겠다. 자, 수제 화분 특 1호 세트. 22번 59,000원.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아우, 세상에, 이 더운 날, 하우스에, 어디를 가도 다 하우스예요. 세상에, 그런데 왜 하냐고요? 아우, 지 좋아서 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몰랐죠.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안 하죠. 애기 아빠들이 자꾸 식구들이, 엄마, 아줌마 힘드시잖아요. 아우, 진짜예요. 자, 23번, 자, 24번 찾느라 그랬어요. 자, 24번요? 어머, 나 마음에 들어. 24번에, 어머, 세상에. 예, 30번까지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글렀네. 자, 수제 화분. 사각 흰색 3개 세트. 예, 6 곱하기 8은 45,000원. 어머, 진짜 멋지다. 어우, 세상에. 하나에 보통 평균, 뭐, 이렇게 크기가 작은 거는 2, 3만 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잘 모릅니다. 싼지. 그러나 일단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파스텔 톤이잖아요. 어머, 분위기 짱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보셨죠? 45,000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어우, 25번하고 같이 세트면은 너무 콩분이에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네, 더 작은 게 있어서 아주 작다 표현 못 합니다.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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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예, 45,000원. 3개예요, 3개.
예, 지금 보는 영상에 보는 아이들 다 화분 다 24번 45,000원 세 개 다 가는 거예요. 세 개 하나에 무슨 4만 원 나보다 더 세상 물정을 몰라. 구독자님들 세 개 45,000원 세 개 45,000원 몇 번까지 가시죠? 요 자 25번까지 갔죠. 26번 어머 세상에 내 좋아하는 노랑색. 아유 우리 저기 노랑국화님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랑국화 됐대요. 저는 보라국화라고 할까요? 보라색을 좋아하는데요. 자 잠깐만요. 26번 수제화분 사각 노란색 3개 세트 45,000원 보셨죠? 예, 자 진짜 멋있어요. 예, 진짜 멋있어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혹시 판매가 덜 된다고 해도 제가 구매할 예정이에요. 제가 그 매대 하나 이렇게 쪼꼬미를 꾸미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우, 예, 그래서 더 돈을 벌어? 어디로 벌어요? 알바해서요. 수제 화분 사각 노란색 3개 세트 45,000원. 자, 그 다음에 아우 나는 딱 두 개만 사고 싶던데 왜 단화면 다 3개씩 묶었대. 미워. 미워.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짠, 두 개짜리. 아까도 두 개짜리 있었네 보니 21번이랑요. 자, 잠시만요. 27번. 예, 수제 화분 사각. 예, 두 개죠? 3만원. 근데 너무 크기가 이미지가 어머 세상에 참 멋져. 그런데 분위기 다른데 어쩌면 세트 같고 세트 같은데 분위기 다르고 나 말도 잘한다. 27번 얼마예요? 두 개는 3만원. 28번 찾아야죠. 28번. 28번 나와라. 어디로 갔대? 28번. 왜냐면요 제가 네 자 잠깐만요. 27번까지 봤죠? 자, 27번. 자, 28번. 아우,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자,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자, 28번. 제가 의자 갖고 앉아요. 아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28번 수제화분 사각 살구색인데요. 얘도 3개 세트 묶었네요. 자, 분위기 볼까요? 요렇게, 요렇게. 제가 만약에 이게 조금 잘 안 되면 다시 막 영상을 찍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아우 저기 뭐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생각으로 예, 이분을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우 제가 다 못 사요. 너무 많아요. 사기는. 자 수제화분 사각 살구색 45,000원. 근데 예, 파스텔톤이어서 되게 고급지고요. 예, 약간 그... 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깨소금 냄새가 물씬 나는 화분이에요. 예, 예, 신혼부부 같은 그런 파스텔톤이 멋지죠. 수제화분 사각 살구색 3개 세트 45,000원. 어우, 제 그다음에 29번이요. 어머, 자, 그다음에 28번은 어머 세상에 그림이 다 다른데 요 요도 3개짜리 다 묶어놨어요. 제가 예, 힘들까봐 그분이 다 이렇게. 예. 그래도 내가 조금 손을 보긴 했죠. 예, 예. 아우 너무 저보다 조금 네 아무튼 자 그다음에 29번 갈까요? 어머 나 29번 너무 이뻐요. 잠깐만요. 어머 세상에 28번 잠깐만 비껴볼게요. 어머 세상에 어쩜 좋아. 저 딱 좋아요 제 스타일. 어머 세 개 45,000원. 흰색, 노랑색, 하늘색. 흰색, 노랑색, 하늘색. 자, 사이즈요? 비슷합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건 아시죠? 수제화분은 6 곱하기 8. 하늘색, 노랑색, 흰색. 가격은 45,000원. 아유, 네. 자, 보셨죠? 그 다음에 29번, 30번요? 어머, 세상에. 나 진짜 저 제일 이쁘네. 어머, 잠깐만요. 어머, 어쩜 저렇게 만들었대. 예, 30번요? 자, 수제화분, 흰색. 두 개가 세트예요. 3만원. 네, 몇 번요? 30번. 어머, 세상에. 참, 이분 대단하시다. 수제화분, 흰색. 이걸 어떻게 다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 30번은 사실 그 비즈 같은 게 없긴 한데요. 아까 여기 17번 보면 비즈가 막 쩍쩍쩍쩍 있어요. 어우, 나 비즈 있는 화분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던 게 제 스타일이에요. 자, 수제화분 흰색 예, 30번 3만원 두 개 세트입니다. 어머 나는 흰색 말고는 없나? 아우 있어요. 잠깐만요. 자, 31번 똑같은데 예, 분홍색 예, 예, 똑같아요. 그러시면 예 맞아요. 31번 3만원. 아우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5개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려요. 30번 하나
흰색 두 개죠? 31번 노란색, 아니, 핑크색 두 개. 어머, 이 아이. 오, 야는, 예, 하나예요, 하나. 블루, 이 하늘 색깔은 딱 하나 있네요. 네. 그분의 그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가져와서 저희 키핑장에서 영상 찍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의문점이 생겨요. 아, 별이다 이걸 왜 자꾸 여기서 별이다 이 매장이 없어요. 예. 그냥 택배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공사 중이라 이사를 아직 다못 왔어요. 이사 오면은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어우, 우리 구독자님 관심이. 예, 맞아요. 사랑과 격려와 관심이 다남다육이죠? 감사합니다. 수제화분, 하늘색. 예, 다 되셨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30번. 하얀색 두 개, 3만 원. 네. 분홍색 두 개, 3만 원. 하늘색 한 개, 15,000원. 됐죠? 그 다음에 33번. 네, 33번. 자, 33번 갈게요. 자, 33번. 분위기 메이커다. 예, 저 맨날 회사에서 그랬거든요. 예, 할머니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왜냐면 그랬는데, 어머 세상에, 화분 중에서 야가 분위기 메이커네. 어머 세상에, 어쩜 저렇게 분위기가 있대. 그저 조금 밝은 톤이, 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조금 어두운 게 이뻐. 어머, 33번이 딱이네. 초코, 베이지. 베이지. 어우, 세상에. 이게 초코인가 봐요. 좀 진한 색이. 이것도 세 개? 4만 5천 원. 어우,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33번. 가격대는 좀 있나요? 비싸죠? 저렇게 비싸요? 어우, 전잘 몰라요. 바보. 자, 34번. 어우, 짠. 34번. 4.5 곱하기 9는 3, 3개인데요? 크기가 좀 작아졌어요. 어머, 좋네. 진짜 콩분이에요. 어우, 마음에 쏙 들어요. 어우, 세상에. 자, 수제화분. 살구색. 예, 4 곱하기 4.5 곱하기 9는 예, 3만 원. 34번. 어우, 세상에. 다른 색깔 왜 없대? 짠! 35번. 예. 색상이 틀리죠? 네. 예, 4.5 곱하기 9는 3만 원. 어우, 세상에, 하늘색. 잠시만요. 어머, 세상에, 얘 진짜 이뻐요. 뭐, 다 이뻐요. 어우, 세상에, 어쩜, 이게 그 공방 이름이에요. 그리고 불구멍. 자, 이게 하늘색이죠? 35번. 자, 그 다음에 34번. 어우, 세상에, 34번. 두개 세트 하시면 가격 좀 부담되시나요? 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34번 3만 원. 35번 3만 원. 36번요? 어머 세상에. 아유 세상에 이거. 어머머머머머머. 4 곱하기 4. 2만 원. 예, 수제화. 아유, 그래도 있을 거다 있어요. 자, 보시면 물구멍. 어우 세상에, 멋져요. 자, 이렇게. 비즈도 박혀 있어요. 진짜 조그매요. 구독자님들 진짜 엄지손톱만 해요. 예, 왜냐면 영상에 크게 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볼때커 보여요. 진짜 작아요. 엄지 손톱. 자, 36번에 두 개가 2만 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자, 37번. 어우, 세상에. 어머. 아까 예. 어우, 세상에. 아까 제 34번이랑 세트인데 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37번. 3만 원 받죠? 응. 자, 요렇게 요렇게. 착 찍어요. 예. 37번 3만 원. 착 찍어요. 아우, 내가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35번. 착 사진 찍어요. 예. 자. 됐죠? 그다음에 자, 34번. 이렇게 할까요? 34번 됐죠? 예. 착 찍어요. 아우, 저잘 몰랐는데 전 사실 그런 거할줄 몰랐다고 배웠거든요. 저도 캡처하는 거. 어우, 저희 혹시 뭐길 가시거나 이렇게 주변에 젊은 사람 있으면 동영상 보시면서 나 이거 캡처하는 거한 번만 가르쳐 달라 그러면 진짜 쉬워요. 모르니까 어렵지. 한 번만 배우면 쉽습니다. 우리 댓글 주신 분도 한번 하니까 재밌죠? 저랑 재미나게 놀죠? 제가 댓글 답글 따로 못하고 하트뿅? 하트뿅? 아유, 됐죠? 아, 38번. 아까 분위기 메이커가 34번인데요. 야도 또 분위기 메이커네. 아유, 참. 38번? 사각 베이지 호피? 가격 2만 원인데요. 자, 보세요. 아유, 자, 어떻게 해요? 호피?
호피? 호피 좋아하시는 분 진짜 많죠. 어머, 나 화분이 호피 또 봐. 처음 봤어요. 38번, 2만 원. 자, 호피 봐요. 잠깐만요. 얘 이렇게 있어라. 잠깐만요. 호피가 많네. 호피가 맞아. 호피 맞죠? 맞죠?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우, 참 장난기가 있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자, 어떡해요? 자, 찰카닥 캡처하셔요? 예, 38번 2만 원. 자, 그다음에 아까 33번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 33번요. 잠깐만요. 분위기? 분위기? 잠시만요. 요렇게. 잠시만요. 33번하고 이렇게 아까 38번하고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아우, 참 이뻐요. 참 이뻐요. 자, 되셨죠? 자, 그다음에 예, 몇 번? 39번가요? 잠깐만요. 39번이 어디 갔대 또? 잠시만요. 예. 제가 이렇게 찾다가, 예. 다 됐어요? 38번까지? 예. 그리고, 예. 자. 아우, 세상에 힘들었어요. 어머, 39번이요? 잠시만요. 제가 찾을게요. 영상 잠시만요. 네, 구독자님들, 39번 갑니다. 요 아이들은, 요 화분은 수제 화분 사각 하늘색이에요. 가격은요, 사이즈는 6 곱하기 8인데, 혹시 커 보여요? 크지 않습니다. 콩분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3개. 15,000원씩 3개에 45,000원.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렇게 보면, 6, 8, 6 정도 되고, 이런 굽다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림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회사의 로고고 메이드 인 코리아 써있죠. 예, 국내 생산이고. 어유, 이렇게 보면 입체적이네요. 그러나 이쪽이 한 면, 이쪽이 한 면인데 번쩍번쩍, 어우, 좋으네요, 밤에. 어우, 자, 번쩍번쩍. 예, 그 약간의 그, 뭐라 그러나요? 뭐, 반짝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격이, 예, 수제 화분 사각 하늘색이라고 제가 표기를 되어 있고, 39번. 39번 45,000원. 사이즈는 다 이렇게 보면 얼른 봐도 크 똑같은 게 없죠? 예, 얼른 봐도 똑같은 게 없어요. 이제 사각 이 수제 화분의 매력이기도 하고, 또 이런 거 어머, 나는 똑같은 거 갖고 싶은데. 아유, 손이 쏙 들어. 이렇게 보석이 번쩍번쩍 안 해요? 예, 여기 이 부분에. 예, 보석이 박혀 있는데요. 그리고 흙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그건 저희는 그 화분을 전문적으로 빚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 공방에 사정이 있어서 가격대, 그리고 먼지가 되게 많아요. 예, 왜냐면 이분이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제 몸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못 하게 됐는데, 제가 이걸 다 씻어갖고 말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조금 더 양해하시고. 39번 45,000원. 3개예요, 3개. 3개 세트 45,000원. 그리고 마지막. 천천히 가지요, 천천히 갑니다. 예, 다 보신 상품 화분들이고. 네, 그리고 요 화분. 아우, 세상에, 마음에 들어요. 저 아무래도 가격이, 전 사실 수제 화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흙을 봤을 때, 저희 이제 우리 다육이 아가들이 잘 살을 수 있는 이렇게 그 유약이라고 하나요? 지금 보는 거는 유약이 몇 개, 한두 개 빼면 거의 뭐, 예. 아예.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가로 12, 세로 7, 깊이도 7. 그 다음에 굽다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물구멍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은 같은 게 없어요. 주문할 때, 아우, 같은 그림 달라, 다른 그림 달라 하지 않으면, 그 별이다육님 대표님의 손에 가는 대로, 손에 가는 대로, 손에 가는 대로. 나, 이렇게, 자, 요거는 16,000원, 40번. 장장, 오랜, 제가 너무 길어서 1부, 2부로 나눌게요. 필요하신 분은 이어서 보시면 되고. 못 찾아요? 그냥 길게 쭉 가요? 아유, 한 시간 넘게. 하긴, 저거라고 하시면 실시간은 아니지만 실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댓글창에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아니지만 하트뿅 끝. 아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처음 이제 요 마지막에 40번까지 받고, 아유, 자도 있고. 아,
제가 영상이 조금 다르죠? 제가 외출하고 왔는데,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다 보니, 예, 39번이, 예,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유, 네네네네. 그래서 영상을 다시 담고, 어우, 세상에, 너무 멋지죠? 자, 만약에 우리 집 베란다다 그러면, 예, 이렇게 보세요. 파스텔 톤이죠? 파스텔톤 저기 앞쪽에 어머 세상에 여유 청심었어요 청자 그리고 쭉한 바퀴 이렇게 돌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뭐 한꺼번에 구매 판 이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예 이게 다 이제 구독자님들 먼저 가져가시고 혹여 조금 남으면 그냥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해요. 저는 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파스텔 톤이에요. 색상도 지금 보면 하늘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이렇게 살구색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에 봤던 저 아이들은 거의 그냥 원, 그 흙, 색상의 살색이라고 표현하나요? 살색? 그리고 얘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 화분.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하나에 39,000원이죠? 자, 이렇게. 얼른 봐도 나는 참 이쁜데, 이제 구독자님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구매하는 데까지 하고, 제가 한두 번, 세번 영상 정도 올릴 거예요. 그리고 구매하는 데까지 하고 남은 거는 제가 그냥 절량을, 예. 예, 저희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어우 얘 어디까지 갔니 높이. 아우 세상에. 예, 자 이렇게 영상이 조금 어둡죠? 어둡죠? 자 이렇게 해서 긴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